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그리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5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셨는데 농사 짓는 땅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세종시의 땅을 사고 그리고 한두 평도 아니고 3,000평이라는 땅을 80살 되신 분이 산다는 게 상식적이진 않거든요. 전행적인 투기 수법입니다. 연예인은 KDI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를 해서 투기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기자님, 어제까지만 해도 사퇴 선언을 하는 윤희숙 의원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가 많았는데 분위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겁니까? 어제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부친의 어떤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땅 투기 의혹의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 윤 의원 부친이 이제 산 그 농지가 네. 당시에 2016년에 8억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18억 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평가를 그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만에 10억이 늘어났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알려지니까 윤희숙 의원이 좀 곤란해지니까 먼저 선수를 쳐서 사퇴 이렇게 딱 카드를 던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들이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쟁점을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예. 그 땅에 알고 싶다 첫 번째.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산 땅이 농사인가 투기인가. 2016년 5월에 당시에 만 79세, 한국 나이로 80세였던 윤희숙 의원 부친이 1만 제곱미터, 3,300평 됩니다. 축구장이 네. 한 2,200평 되니까 축구장의 네. 1.5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거를 가서 땅을 산 겁니다. 근데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고 농업 경영 계획서까지 이제 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권익위 이 조사 이 결과를 보면은 이게 사실 3,300평을 노인이 80세 노인이 지을 수 있느냐. 게다가 여기 안에 보면은 이게 계단식입니다. 이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트랙터가 한 번에 못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농지로서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고 투자 가치는 있을 수 있는 뭐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네. 게다가 한 달 만에 대리 경작을 맡깁니다. 이게 이제 뭐 부인이 아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농사 지을 생각이 없고 애시당초 투기 목적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당시에 8억 원 정도 했는데 네. 사실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매할 당시에? 네, 구매할 당시에도 다른 땅보다 한 1, 2억 정도 더 비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목적이었으면 그렇게 프리미엄을 주고 샀겠느냐 뭐 이런 예. 얘기인가 보군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개발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지금 이게 윤 의원 부친 소유의 농지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아래쪽에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고요. 예. 자 이쪽에는 세종 미래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고요. 위쪽에는 세종 복합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자 매우 가깝습니다.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노른자위 땅이다 이런 평가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개발들이 어떻게 되는 거를 뭐 알았겠느냐. 80세 노인이 먼저 정보가 새나갔는데 그게 윤희숙 의원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뭐 밝혀진 건 없고 의혹 단계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래서 오늘 네. 한 언론이 이제 JTBC였습니다. 예. 이 부친을 만났어요. 그런데 본인은 부동산 건물을 보러 갔다가 우연하게 땅을 사게 됐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다가 땅을 사게 됐다라는 건데 그러면 애시당초 농사를 짓겠다라고 땅을 취득했다라는 것도 약간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잘 그러니까 악의가 안 맞는 그런 상황. 그런 측면이 있네요. 아니 그런데 혹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연좌제도 아니고 아버지의 문제를 딸인 윤희숙 의원이 꼭 책임을 져야 되느냐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문제가 네. 간단하지 않은데 그 땅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쟁점. 윤희숙 의원이 정보를 줬나인 건데요. 이 앞에 그 밑에 있었던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네네. 아까 전에 보이셨잖아요. 아까 있었죠. 예. 이거의 타당 예비 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지을 만한 곳인지 문제는 없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잖아요. 하게 돼 있어요. 이걸 어디서 했느냐? KDI에서 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그런데 이 KDI가 뭐 어디냐, 바로 윤희숙 의원이 2016년까지 근무를 했던 곳입니다. 아.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는 2019년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있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려진 거고, 예. 그러니까 이 정보가 혹시 윤희숙 의원으로부터 새 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주어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동산 정보를 다루던 부서에서 윤희숙 의원이 근무했던 건 아니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래서 제작진이 윤희숙 의원실에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같은 KDI라고 해도 윤희숙 의원은 연구를 하는 파트였고, 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센터는 별도에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접근은 이제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라이브 제작진이 네. 아, 죄송합니다. 네. KDI에서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실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직원들이 부족하면은 연구소에서도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름아름 정보들이 아. 공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완벽하게 소명됐다고 보기 아.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의심이 되는 부분은 많은데 뭐 어떤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어떤 정황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예. 이게 의혹이 있는 게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뭐냐면은 윤희숙 의원의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재부라고 부르고 그 부친의 사위죠. 그 사위가 장경상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요. 또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당시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제 뭐 어떤 정책 보좌관이었습니다. 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네. 아까 전에 네. 땅을 샀던 그 2016년. 네네. 그런데 이 장경상 씨가 사임을 하고 두 달 후에 이 부친이 땅을 산 거예요, 아까 전에. 그러면 이 장경상 씨로부터 정보가 나간 것 아니냐, 아. 이런 의혹이 또 있는 거예요. 윤희숙 의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 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두 갈래 의혹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윤희숙 의원의 KDI 아니면은 장경상 씨의 기획재정부, 아. 뭐 양쪽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장경상 씨도 몰랐다, 땅을 산 거를 오늘 알았다, 언론 보고, 언론 보도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퇴 선언 이후에 또 다른 의혹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 무엇인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부친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특공이라는 혜택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남긴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서울에 살면서 임차인 코스프레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급하게 매각했고 2억 3,5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세 번째. 세종시 특별 공급으로 차익 챙겼나 이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공, 뭐 특별 공급이 상당히 문제가 됐잖아요. 지난 7월에 이 제도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아파트에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시세 차익을 챙긴 그 공무원들이 많았잖아요. 윤희숙 의원도 사실상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별 공급 받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세 차익을 얻은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죠. 어느 정도 얻었다는 거죠? 2억 4,500만 원의 분양을 받았는데요. 이제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세 차익이 2억 3,500만 원. 그러니까 한 5억 원 좀 안 되게 판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근데 윤희숙 의원실이 여기 살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그렇죠. 서울하고 여기하고 세종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았던 건 맞다. 근데 서울에도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네. 이것도 역시 명쾌하게 해명이 됐다라고 좀 보기가 어렵다. 어쨌든 네. 돈이 남은 건 맞으니까요. 네네. 요거는 이제 불법의 영역은 아닐 수 있겠군요. 윤리의 문제죠. 아. 예.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이 국가수사본부 내 특수본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수사를 통해서 의혹이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의원들도 원칙적으로는 이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민주당 의원들도 다 수사를 받았습니다. 특수본. 예를 들면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무혐의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투기 의혹에 이제 수사를 받을 텐데 관건은 그거예요. 세 가지. 토지 매입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도대체. 그리고 내부 정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간 게 있느냐. 그리고 자금 출처.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고 혹시 여기 다른 쪽에서 윤희숙 의원이 뭐 돈을 대줬다라든지 뭐 이런 식에 있다라면은 이거는 상당히 정말
관여를 한 부동산 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윤희숙 의원도 SNS 통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좀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좀 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약간 선 긋는 거 아니냐 이미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정치권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